자,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원들입니다. 어제 필리버스터에 이어서 지금 오늘도 3일째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정책 도덕성 검증은 관대없고 체력 검증으로 전락한 청문회. 국회법이 규정한 여야 간사 협의 절차도 배제하고 강행. 예, 장관급 정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한다는 것조차 유례없는 일인데 사흘째 이어지며 인사검증이 체력검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조차 어제 본회의장에서 총리 인사청문회도 이틀인데 장관급에 대한 3일의 청문회라는 것은 없다면서 3일째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이 다수결로 강행한 이틀간 청문회 기간도 국회법상 인사청문 법정기일을 하루 넘긴 것이었습니다. 청문회 기간 중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답변을 묵살하는 고압적인 질문과 사퇴 종용만 반복하며 검증의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더욱이 청문계획서를 어제 심야에 바꾼 과정도 예약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은 안건과 일정 등을 결정하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공식 협의도 없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기간 중 상임위 개최 허가 신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협의하고 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표결로서 결정하던 절차도 이번에는 건너뛰었습니다. 사전에 확정된 청문 계획서를 막판에 바꾸다는 것도 원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시험 기간을 늘리자라고 주장하는 만큼 검증 실패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야 청문위원 모두 이틀간의 심야 차수 변경에 지친 상태이고 청문회를 지원하기 위해 나온 방송통신위원회 간부가 어젯밤 이튿날 심야에 쓰러져서 119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정책 도덕성 검증이 체력 검증으로 전락한 청문회.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청문회 기간 중 그나마 한 명 남아있던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어서 민주당이 방통위원도 탄핵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낸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유리없는 3일간의 체력전으로 후보자는 쓰러지길 기다리고 탄핵 대상이 아닌 부위원장은 초법적 탄핵으로 제거하고 민주당은 방통위 기능 정지를 통해서 무엇을 노리는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난 MBC 이사진 무한 임기 연장. MBC를 민주당 전유물로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